오늘 맛볼 위스키는 글라스고 1770. 자, 이건 오리지널입니다. 트리플 디스틸. 다음은 피티드입니다. 자, 이렇게 왼쪽부터 오리지널, 트리플, 그리고 피티드,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. 요게 오리지널이고 요게 트리플입니다.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트리플이 더 연하고 오리지널이 조금 더 진해요. 일단은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널을 가장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과일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바닐라의 느낌. 아주 달콤합니다. 달콤한 바닐라 건과일의 느낌. 스파이시한데요, 꽤? 입안을 또 가득 메워주는 맛 자체가 너무 좋고요. 달콤하면서 나무의 향? 오키한 그런 느낌이 좀 같이 나면서 약간 버번 같은 좀 부드러운 바닐라 향. 이 목 끝쪽에서 느껴지는 스파이시함, 약간 페퍼의 스파이시함이 느껴지고 좋다. 엄청나게 과일 향이 강하고 달고 이런 류는 아니고 바닐라와 나무 좀 그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혀에서 느껴지는 그 맛이 너무 좋아요. 바디감이 확실히 느껴지는, 입안에서 바디감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삼키고 나서도 느껴지는 은은한 좀 바닐라 향이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. 처음에는 좀 페퍼리한 게 좀 강하다, 좀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게 괜찮네요. 좋은데? 여운이 좀 길게 남습니다. 이제 트리플 디스틸드입니다. 바닐라, 약간 좀 체리 같은 그런, 약간 체리향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입 안에서는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느낌이,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느낌입니다. 아무래도 트리플 디스틸드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후추의 그 페퍼한 그 스파이시함이 있는데, 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목 뒤쪽에서 느껴지는 스파이시함이면, 얘는 조금 더 앞쪽 코나 약간 이쪽에서 느껴지는 입천장 에서 느껴지는 스파이시함인 것 같아요. 버번에 조금 더 가깝고 트리플 디스틸 한 만큼 약간 그 아이리쉬 위스키 같은 그런 그 가볍고 부드러움이 입안에서 느껴지는, 확실히 오리지널이 더 가득 찬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진한 요거는 피티드고요. 사실 얘는 뭐 다른 애들이랑 비교할 게 크게 없는 게, 이거는 일단은 향부터가 아주 피티합니다. 페드로 히메네즈 카스크에서 피니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아주 진한 비교군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. 그 전에 맛을 일단 보고 가지고 올게요. 피티함이 아주 강하고요. 이 달콤한 향 이게 아주 좋고, 피티가 엄청 강합니다. 그러면서 근데도 가벼워요. 가볍다는 게 좀 부드럽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맛있다. 네, 맛있어요. 되게 맛있어. 얘는 조금 비교해보고 싶은 비교군이 하나가 있습니다. 네, 라프로의 PX 카스크, 페드로메네즈 카스크고요. 잉. 글라스고 1770 전용 잔인데, 아이러니하게 글라스고 1770은 다른 잔에 먹고, 네, 지금 라프로엑을 이 잔에다가 요게 라프로엑 PX 카스크고, 요게 글라스고 1775 피티드입니다. 요거는 간장 같은 색깔이고, 요거는 좀 더 맑은 주황색의 느낌. 코가 마비가 됐어요. 라프로엑이는 냄새가 안 나지? 약간 짭짤하면서 좀 컴플렉스한 그런 게 입안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뭐 삼키면서 마지막에 느껴지는 피티함이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,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향 자체가 풍부한, 입안을 가득 채우는
헤비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얘를 먹고 나서 이 글라스 고인 770PT드의 냄새를 맡으니까 되게 되게 달콤한 느낌이 들거든요. 그 라프로에게 조금 더 좀 농축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더 이상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아무튼 맛있는 위스키였다.